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못설지질이 뭐 어, 그거 때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나랑 같이 출장을 갈 때마다 지아가리에 자꾸만 음식을 넣어달라는 철수야. 너 그거 알고 있냐? 자꾸 이러니까 네가 아직 못설인 거야. 원지 회사 막내가 뒷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예의 없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제가 정말 예의가 없고, 아니, 싸가지가 없는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요. 저희 회사에 저를 포함해 직원 3명이 종종 타지역으로 출장을 나가거든요. 편의상 여기 나오는 남자 직원은 철수, 여직원은 영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의 직급은 똑같아요? 우선 철수는 30대 중반이고, 입사 시기는 저보다 한 6개월 빨라서 선배예요. 그리고 영희와 저의 사수이기도 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20대 후반 미혼이고, 영희는 40대 중반 유부녀이며, 그리고 저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저희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어려도 나름 경력직이다 보니까 영희한테 이런저런 업무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영희가 다른데서 일을 하긴 했지만, 이쪽 일은 아예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초보죠. 여하튼 이렇게 세 명이 출장을 나가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장롱 면허고 영희는 아예 면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운전은 철수가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뭐이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대신 차 안에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노트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업무를 봐요. 거의 다 제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일이 초보인 영희의 경우 길을 안내해주거나 그냥 아니면 가만히 있는 그런 편이죠. 뭐 대충 이런 상황이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출장을 갈때 이동 경로상 영희를 먼저 태우고 마지막에 저를 태우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데 철수는 굳이 먼 길을 돌아서 저를 먼저 데리러 오고 그런 다음에. 저를 조수석에 타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한테 먼저 오면 15분을 더빙 돌아야 돼요. 영희를 태우고 오면 빠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뒤를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거지 같으면서 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출장 스케줄이 잡히면 그냥 제가 영희 집 근처로 먼저 가 있든지 그게 아니면 아예 회사에 모여서 출발을 하자고 하 하는데요. 이럴 때마다 반대하는 걸 넘어서 나중에 아예 그냥 제, 대놓고 제 팔이나 어깨를 슬쩍 잡아 끌면서 조수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문을 열고 반강제로 타게 만들어요. 영의가 있는데도. 그러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뭐 내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계속 저한테만 말을 걸고 또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간식거리라도 사면 아니, 먹고 가면 되잖아. 거기서 편하게. 그런데 진짜 미친 건지 뭔지 자기는 반드시 꼭 운전을 하면서 먹어야겠대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챙겨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먹여달라는 거예요. 지 아가리에 넣어달라는 거지. 또 정말 기분 나쁜 건 이게 자꾸만 저한테 공주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막 거지 같은 공주 짓거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지 혼자 아이고, 우리 공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마요.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확질 올라온다고요. 아, 물론 이게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말이죠. 근데요,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철수는 저를 이성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게 정말 고역 중의 고역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아예 대놓고 고백을 하든지 무례하게 굴면은 제가 윗선이 알려서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딱 그렇잖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제가 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수석 문을 열어줘도 끝까지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있다가 영희 씨가 앞에 앉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뒷좌석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엄청 바쁘게 일하는 척 연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최근 한한 어, 두어 달 동안 여러 번 그걸 피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계속 반복이 되니까 철수도 그걸 느꼈나 봐. 물론 바보는 아니니까요. 한 번은 엄청 기분 나쁜 목소리로. 아니 권고씨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까? 선배한테 운전시키고 막내가 돼가지고 뒷좌석에 편하게 앉아가는 거 이거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듣도 보도 못했다고 어? 이런 말을 했고 저는 아니요 저도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적한 번도 없고요 업무를 봤다고요 그리고 운전도 지금 열심히 연수를 받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릴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 출장은 물론이고 다른 때에도 당연히 제가 운전을 할 생각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애초에 회사에서 저와 영희의 사정을 알고 철수랑 팀을 짜준 거예요. 철수가 운전을 하는 만큼 저희들은 다른 걸 한다 이거죠. 영희도 뭐 자잘한 것들 해요. 막길 안내, 막알 걸기 옆에 자면 안 되니까. 또 휴게소에 들를 때마다 음료수를 대접하는 등등등 나름 할수 있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수는요,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계속 저한테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 아무리 그래도 나이로 따지면 꽁꽁 씨가 막내잖아. 어, 막내가 뒷좌석에 타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다른데 가가지고 이러면 싸가지 없다 소리 듣는다.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때 되게 뻘쭘해 하던 영희가. 아이고, 제가 면허가 없어서 미안해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영희 씨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저한테 와가지고, 꽁꽁 씨가 그래도 막내 아니야, 어? 막내가 그렇게 뒷좌석에 타고 가는 건 그래요. 다음엔, 어? 조수석에 타란 말이야, 내 옆에. 운전을 잘 못하는 건 그렇다 쳐도, 어? 조수석에 딱 타가지고 선배를 열심히 보좌 하는 거, 이거 상식 아닙니까? 이딴 소리 하면서 사회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일단, 이 상황에서 저를 막내로 보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냥 막내라 쳐도 그래요. 제가 뒤에서 뭐 잠을 쿨쿨 자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으로 우리가 해야 될일 열심히 업무 대신 하고 있고, 그저 뒷좌석에 앉았던 이유만으로 이런 말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싸가지 없던 소리에 기분 나쁜 거, 이걸 떠나서 제일 찝찝한 거, 이건 진짜 절대 아니길 바라는 건데, 이 인간 진짜 전한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걸까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댓글 1번. 아니요, 그거 맞아요. 저 인간 스니한테 마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시를 진짜 개 역겹게 하는 인간이네요. 아우, 불쌍하다. 왜? 3번, 댓글 3 0대 중반 전화의 처먹을 동안 단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나 봅니다. 아이고 그래서 찌질이 냄새 오지는구만. 깔깔깔. 이번 못생기고 뭐 돈도 없는 것 같아. 그럴만 봤는데 관상이 딱 보이네. 웬일이래? 이번 그냥 이런 거 저런 거다 핑계고 지옆에 태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거기다 거지 같은 가스라이팅까지 해야 되는데 야개 소름 돋네. 너무 싫어. 이들 깔. 휴게소에서 사온 음식 챙겨달라는 거 진짜 더럽다. 애인이 먹여주는 상상하면서 처먹는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공주는 또 뭐야? 미친 거야? 지 혼자 스윗한 척 애칭이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같은데, 아니, 이인가 진짜 30대 중반 맞대요? 10대 아니야? 연애를 한 번도 못하고 늙어버린 그런 아저씨인가 봐. 여하튼 내가 쓴이라면, 그냥 영희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지금 이러이러한 거 제가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희 언니가 나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쓴이다 한번 물어봐요. 혹시 모르잖아. 도와줄지. 3번. 찔러보라안 되니까 시비 터는 거구만. 쓴이 진짜 불쌍하다. 잘못 걸렸어요. 같은 남자가 봐도 개찌질하고 역겨운 놈이구만. 을 씨구. 4번. 아니. 영희가 나이가 많은 건 맞지만, 똑같은 후배 아니야. 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영희도 후배니까 옆에서 보좌를 하면 되는 거고, 순니가 비록 나이로 막내라 해도 노트북으로 업무를 벌이면 당연히 뒷좌석에 앉아서 하는 게 맞죠. 막내라는 건 그냥 핑계고 어떻게든 젊은 여자한테 한번 찌적대고 애인처럼 챙김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회사에 이야기해서 팀 바꾸겠다고 하세요 오히려 영희가 뒤져석에 타면 편히 갈것 같구만 끌끌끌 응? 뭔 소리야 아유 추잡하고 더러봐라못쏠 찌질이 같은 놈끌끌 아니 스니는 나이가 어린 거지. 직급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스니가 막내 위치는 아닌데 왜 자꾸 막내 타령을 한대요? 으, 진짜. 수작질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불편하게 하는 거냐고. 남자답게 해야지. <laughs> 6번. 수단 방법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팀 바꾸세요. 이러다 나중에 스니가 운전을 하게 되면 그땐 지가 조수석에 앉겠다고 100% 질환할 겁니다. 지 말처럼 뒷자리가 상색이지만 온갖 그지같은 핑계를 대가지고 네 옆에 앉을 거라고요. 그리고 네 입에 음식을 넣어주겠죠. 7번. 인간이 얼마나 찌질하고 음흉하고 또 못났으면 이성에 대한 호감을 지 찌급을 이용해 찍어 누르고 앉았네. 더러운 갑질이죠. 진짜 너무너무 싫다. 스니가 운전 연습하고 운전을 한다면 또네 옆자리에 당해설이 앉아서 주접을 떨것 같은데 진짜 골치 아프겠어요. 8번 이럴 땐 그냥 허허 하면서 그런가요? 그러게요. 어쩌라고요? 아네이 마법의 단어 세 개만으로 대화를 해보세요. 대꾸 자체를 안 해도 되겠구만. 뭐하러 그렇게 다 일일이 받아치고 열심히 상대를 하냐고. 뭐 불이익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그러는 건가? 아니 고작 6개월 선임이 지가 뭘할수 있는데 까리까리까리. 9번 야씨 그러니까 지금 먹을 걸 지, 지 아가리에 넣어달라는 거 아니야 어,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공주라고? 내 남친이 불러도 오글거리는 단어를 어우 닭살 소름 돋는다 10번 둘다 뒷좌석에 앉는 건 무리한 일이지 그리고 그 남자가 너한테 관심? 이거는 그냥 네 생각 아니냐? 밖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밥을 먹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 어? 무리하게 둘다 뒤에 앉으려고 하니까, 조수석에 누구 한명 앉아라, 라고 했다는 것까지가 니네 글의 팩트 아니냐고, 어? 만약 내가 이따위 운전기사 취급을 당했으면, 그냥 나는 공평하게 우리 셋 다, 어? 버스 타고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다, 어? 대댓글? 뭐야, 이거? 너 눈깔 동태야? 도대체 둘다 뒤에 앉으려고 했다. 이딴 말 본문이 어디에 있다고 팩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너 혹시 본문에 나오는 철수냐? 철수야. 공주라고 부를 때마다 절대 아무 대답하지 말고 그냥 쓰레기 보듯 개 한심하게 쳐다보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걸로 왜 그렇게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거나 그렇게 하면 공주라는 말은 여친한테나 하시고 저는 직접 불러주세요. 이 말만 무미건조하게 대풀이하면 됩니다. 됐겠. 이 새끼, 써니한테 공주라고 부르는 본인을 지 속으로 아씨 나 완전 스윗하고 센스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소름돋아 참 이런 사연들 볼 때마다 기겁합니다 어, 근데 실제로 있으니까 많아요 어, 남자인 제가 봐도 많습니다 특히 심한 애들은 여자가 지한테 말 걸어주고, 좀 웃어줬다고, 벌써 신혼여행 가는 상상을 하는 놈도 있다니까. 어, 착각 오지게 하는 거죠. 어,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그래요. 여자한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고, 막, 이성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어,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만 늘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만, 그, 바늘로 콕찔러도 그냥 콕 피해야죠. 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절대 그 어떤 대꾸도 해주면 안 돼요. 어, 아시겠죠? 어, 감사합니다.